안녕하세요. 삼성 라이온즈 투수 노성호입니다. 2차 드리프트를 통해서 이렇게 명문 구단에 오게 됐는데 삼성은 같이 상무 나왔던 원석영이라든지 홍곤형 그리고 혜민이나 대학교 때 대표팀도 같이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수민이나 아니면 민수나 응민이 이런 사람 이런 선수들이랑 좀 친하고 코치님들도 이제 강명구 코치님은 그래서 대학교 때 대표팀 때 같이 선수 그 대표팀도 같이 했었었고요. 그리고 이용수 코치님도 상무에서 타격 코치 하셨을 때 같이 있었었습니다. 지금 여기 들어와서 느꼈던 게 아무래도 이제 어년 때보다 계속 있던 팀이었고 역사나 전통도 되게 깊은 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NC라는 팀은 신생 구단이다 보니까 좀 자율적인 분위기랑 그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는 뭔가 이렇게 뭔가 체계적으로 뭔가 좀 잡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뭔가 좀 진지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좀, 좀 새롭게 와닿습니다. 좀 주위에서 너무 잘한다 하고 네가 살아야 NC가 뭐 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거에 좀 제가 다른 책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좀 자만한 것도 좀 있었고 지인 중에 그런 말을 하신 분이 있는데 딴 팀 가서 잘할 생각 하지 말고 지금 있는 팀에서 잘해라 그게 제일 좋은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.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이제 전 팀에서 너무 안 풀렸다 보니까 마음가짐은 계속 이제 잡아가고 있고 팀이 바뀌었다고 뭐 마음을 다시 잡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팀에 옮겨갔고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을 하고 또 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전에 있던 팀의 팬분들 같이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을 많이 안 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다음 시즌에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삼성 라이온즈 노성호입니다. 이렇게 명문 구단에 와서 너무 영광이고요. 그리고 이제 다음 시즌 때 많이 노력할 테니까 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